생각하시면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푹 집어넣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다고? 우리 집에 왔다 가셨다고? 7월 말인가 8월인가 그때 들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못 여쭙고 그때 그냥 일찍 갔던 것 같아요. 왜 다 못 물어보셨어? 못 물어보시지. 응? 무슨 띠죠? 소띠입니다. 소띠요? 네. 마흔 손띠? 네. 마흔 소띠면 마흔 일곱? 네. 복삼재시네? 복삼재예요? 예. 생일은? 음력 2월 12일. 2월 12일. 성이 뭐죠? 응? 남?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어? 아, 그냥 저것만 되니까 상관없어요. 이름 안 나가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일이 많이 꼬였는데? 많이 꼬여요. 지금 되는 일 있으셔? 없어요. 없잖아. 네. 누구 말대로, 본인 말대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지금 저가잖아. 꼬였잖아. 울고 싶다. 어? 여자 같으면 그냥 오자마자 울었을 거야. 근데 남자라 차마 울지를 못하고, 그죠? 그쵸. 아니, 왜 이렇게 꼬였어? 어? 세상에,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였어? 인간이고, 금전이고, 좀 다 막혔다 그래? 자. 응? 그런 것 같아요. 47. 성수인데? 삼재라고 하길래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고요. 그러질 못해. 풀리는 게 없잖아. 복삼재라도 좀 삼재라 풀어가면서 이제 복을 받고 일곱 일곱 성수잖아. 지금 더구나 2월생이야. 2월하고 10일 나왔고 생일 똑같네. 저도 2월 12일생인데 2월생들이 저도 이렇게 끼가 많아. 네, 끼가 많아요. 응. 끼가 많아. 본인이 아마 끼가 많을 거예요. 끼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았었어요. 응. 한동안. 근데 저는 계속 그렇게 해서 살고 싶었는데. 안 되지. 가장이니까 가족도 책임져야 되고, 뭐 하고 하니까 다 그냥 포기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되면 내 주위를 다 더 케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상황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못 듣고 갔어요, 제가. 그냥 답답한 것만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주로 뾰족한 답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때도 아 답답하다 그러셨어요. 막혔거든. 사방팔방 지금 막혀있거든. 본인이 좀 막혀있는데 끼라는 거는 내가 뭐를 뜻을 하는 줄 끼는 줄 아세요? 저 같은 팔자라는 거예요. 응? 지금 본인 인간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지금 사방팔방 다 막혀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본인이 직업이 지금 뭐 했어요? 아 지금 그냥 회사 다녔어요. 회사 다녔어요? 제조업 그전에는? 젊을 때 광고 회사 다니니까 그 다음에는 유흥 쪽에서 일을 하다가 애들 데리고 일을 하다가 본인은 생년수를 다 갖고 왔어.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응, 모르지 당연히.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제가 정말 맞는 직업을 찾으려고 진짜 다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나한테 맞을까 이게 나한테 맞을까 진짜.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 못 찾은 거라기보다도 유흥 쪽이나 그쪽이 저는 맞아요. 뭐 술 장사하고 이게 저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직종인데 가족을 위해서 몇 년을 회사를 그냥 그걸 접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어떤 나이적인 부분이나 중간에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갈아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거죠. 일단은 막혔으니까 본인이 삼자에다가 일곱 성수 이호라고 12생이야. 저한테는 끼가 또 있고요. 대감, 이래 본인의 지 대감 신장장군 좀 쎄. 본인이 가만히 보면 이 조상줄이 쎄다는 뜻이야. 네. 어? 그랬을 때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조상을 대우를 해주셔야 돼. 조상줄을 쓰니까 내가 가물이를 이거를 내가 신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조상을 바람을 재우든지 하셔야 돼. 두 분. 본인은. 그래야지만 이 지금 상황에 지금 막혀 있는 거 있죠? 본인은 조상에서 딱 막혀 있거든.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숨이 쉬어져. 숨이 쉬어진다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놈 묶여 있어 지금. 그렇게 묶여 있다고 지금 본인이. 그냥 제가 집에서 나와서 따로 뭔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로 가면 낭 떨어져. 이렇게 들어가면 또 낭 떨어져.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음악이 좋고 막 그런 쪽이 좋잖아. 그죠? 흥이라는 게 좋잖아. 노래는 게. 그죠? 내는 이게 통이거든. 그렇다고 지금 나이가 있는데 아직 그렇다고 그걸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꿈을 꿀 텐데 내가 지금 보이는 것만 말씀드릴게. 대감 할아버지가 본인의 대감 할아버지 꿈꿀 꿨을 텐데. 응? 몰라요? 모르겠네요. 예전에 저 꿈 꿨었어요. 한 1년 반? 1년 반 전쯤에 이 방 한 두 배만 한 데에서 이렇게 미닫이 문인가요? 네. 네, 미닫이 문, 그러니까 사방이 다 하얗고, 이게 열려있는데 제가 한 이만한 쌀독, 하얀 쌀독에 쌀이 꽉 차있는데 그 위에 앉아있고, 맞은편에 문 열려있는 그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열댓 명이 쫙 서가지고 다 고깔을 쓰고 계셨어요. 하얀색으로. 그게 무당이야. 그게 무당이라고. 작년부터 지금, 그 작년부터 지금 본인의 집 친구잖아. 무당 이거 하라고. 근데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또 금전이 말렸잖아 지금. 금전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다 말렸잖아. 본인은 몸 아파서 주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돌아서면 낭 떨어지고 이렇게 돌아서면 낭 떨어지라고 대준이. 네. 응? 돈 있어? 어? 다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죽은데 돈도 없어. 집에 지금 돈도 제대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고. 응? 못 갖다 준 지는 두 달 됐습니다. 그건 가는 소리예요. 어? 이 길을 가든 이 집을 가든지 아니면 바람을 재우든지 하셔야 돼. 조상사 딱 막아놨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인간이 싫어 본인이. 사람 접촉하기 어쨌든 신이나 사다가 어쨌든 싫어. 제가 원래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언제부터 사람이 싫어. 그렇게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고. 얄팍한 상술에 머리 쓰고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 눈에 본인이 보여요. 진짜 눈에 아닌 말로 그게 다 그 사람을 깨뜨려 본단 말이야. 그 보이니까 너무 싫은 거. 싫은 거야 그게. 근데 저 같은 있는 나 같은 팔자라는 거지. 어떡할 거야? 응? 지금 본인 회사를 당기자니 그렇고 뭘 장사를 하자니 그렇고 아무 저기가 없어. 뭐를 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어. 근데
또 그런 쪽에는 좋아. 또 이렇게 노래하고 저거 하는 거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가면 좋아. 그러니까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일을 하면 서비스업이고 유흥이고 음악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하는 제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나 저희 제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 일을 잘하면 그 손님들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업주가 좋아하고. 그럼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내가 무언가 나를 위해서 막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천장 본인이 네. 응? 그냥 이거 자꾸 흔들어야 돼. 이게 자꾸 흔들어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받지만 봉사하는 거잖아. 그렇죠. 너무 무해해서 조상해주고, 안 되는 사람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본인 팔자가 그렇다고. 베풀어 살아야 된다고.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고. 남자지만, 무당. 살면서 베푸는 기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이 길 가야지만 돼요. 이 길 가면서 살아야지만 살아. 어쩔 수 없어. 47잖아. 일곱 성수 들어왔거든. 대성수 일곱 성수 들어왔거든. 더구나 2월하고 11생이잖아. 그죠? 삼자연대다가 또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 근데 올해는 소띠가 복삼재예요? 올해는 소띠가 복삼재예요. 근데 복삼재면서도 일이 지금 일이 뒤집어지지. 일이 풀려야 되는데 일이 뒤집어지지. 일이 풀려야 돼 지금. 그죠? 놈들 같으면 일이 풀렸어. 근데 본인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있어. 사방으로 좀 묶여있어. 딱 막혀있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본인의 지금 답이 안 나와. 이것밖에 답이 안 나와. 본인이 나와서 집을 나와서 그리고 어차피 본인이 인간 믿고 못 살아요. 신령님 믿고 빌고 사셔야 돼. 남자지만. 길이 이거야. 어쩔 수 없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년 그 작년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해서 작년에 뚜렷하게 보여준 거였는데 세상에. 아, 왜 안 저겠어? 몸이 안 아프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 그렇죠. 뭐 몸에 이상도 없고 뭐 어찌됐건 그때 회사를 새로 일단 옮겨서 그쪽 회사에서 일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뭐 선생님들 뭐 방송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일도 안 되게 하고 뭐 또 힘들게 하고 다 그런다는데 뭐 힘들다면 뭐 보통 사람은 다 힘들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부터 표가 안 나요. 제일 처음부터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가면서 이제 느낌을 줘가면서 가면서 네가 제작기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해서 느낌을 줘가면서 표가 나는 거지. 근데 본인 벌써 이미 사람을 보잖아. 다 판단을 해요. 본인이. 아, 이 사람은 아비야다.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고지식한 놈이네. 다 생각을 읽어버려. 본인이. 그건 아시죠? 그게 뭔데? 우리네 팔자 우리네가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리고 웃긴 게 더 웃긴 게 제 분명히 좀 얘 새끼가 얍사하게 되고 진짜 재수없네. 그럼 끝까지 재수없어. 그죠? 네. 본인이 생각을 그렇게 사람 얼굴 보고 인상을 덜덜덜 읽어.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무당팔자거든. 우리네들 딱 와서 내가 본인 읽으시로 본인도 나처럼 읽는다고. 얼굴만 보면 그냥 아 저 분명히 저 사기꾼일 거야. 저 새끼 분명히 갔다 온 새끼. 정확하게 맞거든 그게. 어? 그죠? 맞잖아.
그게 무당이거든. 얼굴 있고 얼굴만 본인은 막말 따서 이거 막 흔들어야 돼. 소용없어. 나처럼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읽어. 응? 장사를 하다 보면 별로 사람들 다 많잖아. 그죠? 장사에서 그걸 읽는 게 아니야. 본인은. 본인은 애초부터 꽃갈 할머니가 있어. 꽃갈 할머니. 불사 할머니. 집안에요? 응. 별들은 할머니가 있어. 네, 또, 그 얘기는 들었어. 응. 근데 본인이 쌀에서 꽃갈을 사준 할머니가 보여줬다 그랬잖아. 그 할머니가 은금하게 일러주는 거야. 그리고 본인의 집에는 도령도 있어요. 도련 있고 동자도 있고. 본인 기분 좋을 때는 훈노래 부르고 막 어쨌든 내가 아이스크림도 먹어. 응? 아니 어느 날 제가 막 애들 같이 막 떠들고 노는 게 너무 좋을 때가 있는 거. 점점 막 과자도 먹고 막 그죠? 때로는 애가 돼.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도 그냥 세상을 맑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살아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는 영이 맑단 뜻이야, 본인. 응? 애 유산시킨 애기. 네? 애 유산시킨 애기. 없는데요. 애 유산시킨 애기 없어요? 와이프? 네. 네. 하나도 없어? 진짜 없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본인이? 언제요? 애기가 몇 명이야? 둘? 저는 하나요. 본인 하나? 네. 본인 하나에다가 와이프가 둘이랬나? 셋이요. 셋? 네. 아들 내미 하나 띠고 나왔다는 분이죠? 아따가 다시 합쳤죠. 이제 기억난다. 근데 나왔어요? 아니요. 그냥 그래서 살고 있어? 아이 때문에 못 나가겠어요. 아이 때문에 못 나가겠어? 아이가 이제 버리다 보니까. 귀신 없을 텐데. 내가 부모인데. 그 얘기 듣고 나온다 그랬잖아.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상황이 안 되니까. 엄마 집에 간다 그랬잖아. 못 나오는 거죠. 방이라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본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니까.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답해. 지금 본인이 손을 다 놨어. 손을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하려고 용기가 안 들어. 뭐를 하려고 마음이 안 먹어져 지금 본인이. 그죠? 회사 다니면서 막 몸이 힘들어도 내가 버티고 가족을 위해서 벌고 해야 되는 마음 하나로 다니다가 이제는 모두 다 지쳤어. 몸이 지쳐버리니까 마음도 몸도 다 지쳤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지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왠지 누가 이렇게 막어 이렇게 주저앉혀 놓은 것 같아 본인을. 네, 네. 그죠? 누가? 할머니가. 본인이 아마 우리 집에 이렇게 인연 다시 이어서 우리 집에 온 게 인연이 아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놀랬어요. 그죠? 딱 놀랬는데 놀랬어? 아, 구주소가 여기였구나. 어떻게 죄송하지만 응?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뭔 줄 알아요? 산신 대신 동자. 근데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네. 그죠? 이렇게 딱 주저앉혔다고 했잖아 본인이. 그죠? 산신 대신 동자가 주저앉혀 놓은 거요. 불살문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응? 본인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응, 이거 봐. 신밖에 없어. 응?
신밖에 없어. 동자가 딱 그러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신밖에 없어, 도와줄 사람. 아마 이거 이렇게 이 길 간다라면 잘할 거야. 이건이나 이 길이나 가. 어쩔 수 없다. 응? 지금 그런다. 이 길이나 가 그런다. 동자가. 어쩔 수 없어. 막막하지? 이 길 간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죠? 했었어?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뭐 어떤 변화나 뭐가 없으니까. 본인이 46, 47부터 시작이에요. 초에, 어? 어렸을 때 초에 시작됐다가 결국 이게 중간쯤에 이렇게 된 거. 그게 무슨 말씀? 본인 고작 할 만큼 했잖아. 그게 뭐야. 결혼도 한번 저기를 했고, 실패했고. 그게 다 실현이지, 뭐야. 본인이 그걸 인정 안 한 것 뿐이야. 살면서 느낀 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죽을 것 같고 힘든 고비들이 많았어도, 지나고 나면 그냥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사는 게 더럽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 이 나이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냥 그게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만 들고 무언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욕심 있게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 다 귀찮거든. 지금 먹는 것도 귀찮고 진짜 자는 것도 귀찮고 그냥 눈 뜨면 안 뜨고 싶어. 본인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눈 뜨고 있으면 자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회피하는 거야. 다 귀찮아 지금 본인은. 그냥 신경 써야 되는 건 아이 하나 태어난 제대로 좀 삐뚤어지지 않게 케어하고 싶은 마음 하나, 그거밖에 없어서 지금. 본인이 만약에 자식을 케어를 하고 싶으면, 네. 죄송하지만 본인이 벌어야 돼. 이 길 가서. 이제 막바지야, 본인이. 지금 막바지까지 왔어. 좀 막바지까지 왔어. 막바지까지 와서 그냥 이걸밖에 없어. 할머니가 딱 이렇게 주저앉혀놨어 본인을. 주저앉혀놔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몸을 돌리면 낭떠러지기, 이렇게 돌리면 낭떠러지기. 앞이 안 보여 본인은. 만약에 그걸로 다른 걸로 푸신다라면 직업적으로 신바람을 재우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재우셔야 돼. 재우시고 아니면 장사를 하셔야 돼. 만약에 본인이 이걸로 딴 데로 풀려면 장사를 하려면 물장사를 하든지. 물장사도 술장사뿐이 아니에요. 술장사 말고 또 다른 장사가 또 있어. 식당, 뭐 커피숍 그거 먹는 장사 같은 거. 아니 물을 다루면 꽃집도 있고 생선집도 있고 횟집도 있고. 근데 그걸 여력이 돼요? 안 되죠. 지금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 가서라도 만약에 그렇게 장사라는 곳에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냥 가서 일을 그럴까 할까. 물을 따르셔야 돼. 뭐
장사 쪽으로 나가셔야 돼. 뭐 술 장사건 물 장사건 뭐 아가씨가 끼어있던 뭐하든 간에 물이 추가되는 장사를 하시. 근데 인간구력이 걷고 본인이 인간구력을 걷고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걸 하겠다. 네. 그러면 바람을 재워놓고. 네. 재워놓고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숨이 열려. 아니면 내가 그 장사를 먼저 저기 뭐 장사하는 데로 가서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하셔. 속으로.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약속을 지켜주지. 이해 가시죠? 다른 걸로 풀어서 살려면 가게 무슨 일이든 일단 풀어가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하면서 만들어 가라 그 말씀이시죠? 그쵸. 이제 가실 때는 있으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없어. 가실 데가 없는데 이제 찾아야지 뭘. 내 쉽지는 않을 거야.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뭐 어디 갈 데가 없나요, 제가? 내가 봤을 땐 동지 세고. 동지 세고 가. 다음 달 말. 그러니까 올해가 거의 다 지난다. 한 1월 달이나 움직이겠는데? 본인이? 1월 달. 1월 달 되면 본인이 움직여요.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이렇게 가게 돼. 글로 움직이면 되나요? 답답. 내가 점점 봐줘도 답답하다. 본인 풀리는 게. 이게 딱딱, 어떤 사람들은 딱딱딱 짜임이 있거든? 근데 본인이 짜임이 없어. 이렇게 해서 내가 보이는 게 지금 그냥 이렇게 물 흐르는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밖에 없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계획이 없다는 뜻이야, 본인이. 계획을 했었는데 무너졌거든. 그 계획이 무너지니까 응. 그냥 머리가 하얗게 백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마음 하나만으로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것도 있고 나이라는 것도 있고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막아버리니까. 근데 본인이 그 장사를 하는 것도 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딱 5, 6년밖에 못해. 길어봐야 5년이야. 또 한란이 또 갖고 본인이 하늘을 또 한란을 또 겪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하셔. 또 이동수가 또 있어. 할머니가 또 주저앉혀나? 그건 알고 가셔. 삶이 이렇게 허무하죠? 삶이라는 게 참 어렵죠? 허무하고 어렵죠? 저같이 욕심 없고 그냥 순리대로 원래 그런 있지. 사람들이 그래. 욕심 있는 사람은 그래서 또 안 오. 원래 욕심 있는 사람은 그랬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소신하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5년 있다가 또 주저앉게 돼. 제 선생님 말씀은 다른 거를 해도 다시 때가 되면 주저앉기 때문에 지자리가 지자리야. 좀이라도 이렇게 젊을 때 아예 시작을 해라 이 말씀 저 받아들여라. 그렇죠. 본인이 경험을 더 해보겠다. 응? 더 하겠다 그러면 하시든지 그럼 마음대로 하셔. 근데 또 주저앉게 돼. 그 자리 그 자리야.